대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선후배 홍미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의 화성시 의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화성시 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초대 화성시 의회가 개원하여 선배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32년의 연륜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는 대도시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 독립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지방의회의 권한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지방의회의 초석이 되어주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공로와 의정발전의 관심과 애정을 끊임없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여 현재 우리 시의원의 모습은 민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바라는 자치 욕구 충족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광활한 사막을 건너는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우직한 낙타입니다. 우직한 낙타처럼 민생과 민의라는 본연의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나갑시다. 끈기 있고 행동하는 의회가 됩시다. 서로를 비방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가 됩시다. 또한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듬어가며 의미 있는 변화를 쌓아갑시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소통의 힘입니다. 더 많이 의회에 대해 말하고 더 자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하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부여된 역할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대상은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이라면 각을 세우기보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관계나 역할이 아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야 할 때입니다. 향후 100만 대도시의 중심 도시로서 화성시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제9대 화성시 의회에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심을 받들고 민의로 움직이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화성시 의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오문석 부의장님, 그리고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계신 의정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성시 의회 개원 32주년을 98만 화성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상임위원회 17분의 의원으로 화성시 의회가 문을 연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15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 시는 2001년 시 승격을 거쳐 현재 인구 100만, 재정규모 4조 원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고,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6년 연속 전국 1위의 쾌거를 거두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선배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주신 결과이며, 지난 32년간 보여준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문화, 복지, 교육을 비롯해 교통과 경제까지 100만 특례시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주민세 감면,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사업, 황계동 및 송산면 침수피해, 수해복구 지원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생 앞에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화성시 의회가 민의를 모아 제정한 화성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조례가 정부 기초의회 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라는 새로운 의정구호처럼 화성시 의회가 시민의 참뜻을 모아주신다면 100만 특례시를 내실게 준비하고 대도시에 불맞는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화성시 의회가 역할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화성시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32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을 견인하는 양축으로서 힘을 모은 덕분에 화성시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의원님들의 민생 중심 의정 활동을 위한 상호 동반자로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 개헌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화성시 의회와 의정의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